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장을 둘러보고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지난달 출범한 위원회는 지난 7일 첫 현장 행보로 부천시 소재 금형 사출물 전문 제조업체인 이루정밀를 방문했습니다.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원자재 공급 방식 개선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경제 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 정도와 기업 아이디어 제품 출시를 위한 규제 개혁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고환율이라든가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에 인력난 중으로 사중고를 겪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정책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김 위원장은 현장 행보 후 특위를 중심으로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인과 유관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